아담입니다. 카라입니다. 오늘은 마타도가 포함되어 있는 패턴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타도는 Early Inside Turn, 책, 풀스루로 연결되는 컴파운드 무브먼트입니다. S-turn 또는 U-turn이라고도 하죠. 일반적으로 Inside Turn은 스텝 2에서 사인을 받고 스텝 3부터 턴을 돌기 시작합니다. 마타도는 스텝 6에서 푸쉬를 하면 스텝 1에서 턴을 돌기 시작합니다. 핸드 체인지 라이트 턴을 하면서 6에서 자연스럽게 푸쉬를 합니다. 6에서 푸쉬를 하면 7은 앞으로 전진을 하고 1부터 턴을 돌기 시작합니다. 2에서 체크를 해서 3는 앞으로 전진을 하고 3에서 여자가 전진하는 동안 풀스루 사인을 줘서 5, 6는 풀스루로 연결을 합니다. 마타도는 레프트 턴인 얼리 인사이드 턴과 라이트 턴인 풀스루가 한 무브먼트 내이기 때문에 턴을 계산해보면 제로가 됩니다. 턴이 제로라는 것은 시작할 때 홀드와 끝날 때 홀드가 같다는 말이죠. 6, 7, 1, 2 똑같은 홀드입니다. 즉, 리피트, 반복 동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마타도는 턴이 제로인데다가 컴파운드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응용돼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인터메디에이트 레벨, 어드밴스드 레벨에서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마타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